남부지방에서 2주일 넘게 폭염이 계속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영남 지역. 뜨거운 태양볕 아래 온도는 38도를 넘어섭니다. 야외 작업은 엄두도 낼수 없고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채소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차광망을 두 장이나 덮고 작업을 하고 있고 대형 선풍기를 끌고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더워서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10일 공사장에서 일하던 4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5.9도였고 사망 원인은 열사병이었습니다. 올여름 들어 영남 지역에서만 폭염으로 3명이 숨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340명이 넘습니다. 환자 중에는 야외 작업을 하던 고령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한낮에 더울 때는 11시에 3시 사이에 활동을 삼가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만약에 활동을 꼭 하셔야 되는 것 같으면 중간중간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고 1시간마다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 지역에선 폭염으로 닭 2만 3천 마리가 폐사하는 등 축산 농가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김보미입니다.